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 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 준비 제도가 제로 금리를 동결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뉴스 3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주도하는, 뭐, 테마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저, 주도주들이 있을 텐데, 예전에 뭐, 70주도 있었다고 하고, 또 차화정은 뭐, 저도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 빅테크? 뭐, 이렇게. BBIG가 무슨 뜻이에요? BBIG 7종목이라든지, 7종목. BBIG? B가 스탠드 포라 그러죠. 뭐를 대변하는. 아, B. B는 모르겠어요. 아. 빅테크? 바이오. 바이오. 어나더 비. 다른 비는 뭐예요? 배터리. 배터리. 네, 아이는 뭐예요? 인터넷. 그 다음에 G는 개인. 그래서 이 7개 종목을 꼽으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래서 BBIG7이다. 이렇게. 하여튼 증권업계가 이 말 만든 데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데 이게 보면 굉장히 괄목할 만해요. 왜냐면 코스피 200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대표적인 지수 아니에요. 네. 코스피 200에서 이들 일곱 종목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율이 무려 20%입니다. 그런데 이들 일곱 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올해 초에는 11.5%였다가 지난달 10일에 20.5%까지 높아진 건데, 그리고 이번 달 3일 종가 기준으로는 20.1%. 그러니까 20% 위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수대가 올해 초나 지금이랑 비슷하잖아요. 그쵸? 올해 초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11.5에서 20%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거는 다른 것들이 똑같다는 거에서 더블 났다는 거죠. 네. 그죠? 거의 더블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도주의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항상 이 보면 단기 고점이든 이 모멘텀, 이렇게 추세가 꺾일 때 이 주도주가 꺾이면서 후속 주도주가 못 받쳐줄 때 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아왔다라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 70주 같은 경우가 2010년도에 이제 굉장히 그 곽강을 받았던 종목들인데 그게 뭐냐면 LG화학, 기아차, 삼성전기, 제일모직, 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 테크윈. 이걸 이제 2010년도에 이른바 70주 종목이라서 엄청 달렸습니다. 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이 70주 장세에서 차화정 장세로 넘어갔거든요. 자동차 화학 정유를 줄여서 차화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10년도에 70주 종목 중에서 차화정 장세로 넘어갈 때 LG화학 당연히 들어갔을 거고요. 제일모직 들어갔고 차 중에 기아차가 차화정 랠리에 이 70주 중에서는 합류를 했던 그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 이후로는 사실상 뭐 차화정이다, 70조다, 정화조다 뭐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정화조. 네. 조선 포함해서. 아, 네. 아침에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용어가 나온다는 거는요. 그때 이런 용어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장을 움직이는 큰 주도주 군이 있다라는 거고 주도주 군이 존재한다는 건 강세장이라는 얘기예요. 네. 예. 이게 뭐 그냥 박스권에 묻혀 있다든지 아니면 찌릿이 흐른다든지 이럴 때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러다가 이제 뭐 흔히 나오는 게 아 장은 빠지는데 뭐 소형주 중에 뭐 테마도 모르게 주제도 모르는 것들이 오른다 이렇게 잡주의 시대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죠. 잡주의 시대. 예.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2011년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지 않으면서 코스피가 힘을 잃었고 2015년도에 화장품주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건 이런 것들이 아주 조그만 테마로서 확 오르긴 했었지만 그때 이후로도 사실 주도주가 부재했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들어서 이 BBIG라는 그러니까 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이게 네, 굉장히 랠리를 하는데 어제도 말이죠. 이들 종목이 날랐어요. 왜냐면 조금 조정받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LG화학이 선도했었죠. 우리도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배터리 쪽에 이제 흑자가 나오면서 네. 와 이게 수주라든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앞으로 LG화학의 미래가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제 11.8% 급등을 이 대형주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이른바 이제 언택 관련주 대장주인데 이것들도 좀 기간 조정을 받는가 했더니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카카오 6.5% 올랐고 네이버 4.5% 올랐고요. 그리고 배터리들도 글쎄 뭐 삼성 SDI도 LG화학만큼 못하지만 4.2% 올랐고 게임 NC소프트 상당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가격적으로도 어제는 4%. 그래서 어제는 BBIG 7종목 중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굉장히 큰 종.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네네. 상황으로 이제 간 건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이 BBIG 7종목을 대체할 만한 군이 있냐. 네. 그리고 BBIG는 정말로 그 BBIG 7종목이 다 똑같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BBIG 군 내에서도 사실은 조금 미묘한 변화가 보여요. 예를 들면 배터리와 인터넷 주도주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네이버와 NC소프트 간에 약간 네? 조금 가격적인 어떤 그 차별화 양상이 좀 나오고 또 바이오에서도 삼삼바와 셀트리온 그리고 BBIG 군 내에서의 바이오 좀 쉬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요. 배터리 업체 내에서도 어떤 주가 차별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BBI 주도주 내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가 되고 그리고 나서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이 20%나 되는 이 주도주 군들이 계속 이어가기는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뭔가 대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시가총액 20% 군에 대한 거는 사실 조그만 테마 이런 것들은 잘 안 돼요. 뭐 코스닥에 이제 뭐 소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네. 신재생이나 이런 것들이 받치기에는 이게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고. 그러면 유력하게 우리 시장이 정말 하반기에 제대로 가려면은 네. 뭐가 받쳐줘야 되겠어요? 반도체 받쳐줘야 돼요. 반도체. 반도체. 예, 네, 사실 삼성전자가 뭐 실적도 서프라이즈 내고 합니다만은 뭐 간헐적으로 크게 오르는 날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라는 게 사실은 별로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 거기다가 네. 2위 업체죠. 시가총액 2위 업체면서 전 세계 D램 2위 업체인 SK하이닉스의 수익률은 훨씬 못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가 과연 8월 이후의 장세에 어느 정도 후속타가 돼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심거리인데 두 번째 뉴스를 준비한 게 그래서 반도체 네.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D램의 현물가가 지금 넉 달 새 30%나 떨어졌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현물가라는 게 물론 네. 여러분 이제 이 반도체 D램이라는 게 대체로 보면 현물가와 고정거래 가격이 있는데 네. 현물가는 스팟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고정가격이 고정거래 이 비중에 비하면 10% 채 안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가격의 추이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왜냐하면 작년 8월 이맘때인가요? 일본에서 막 그 저 무역 규제 들어갈 때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반도체 큰일 났다. 안 그래도 가격도 안 좋은데 그 무렵에 제 기억이 맞다면 8월 9월쯤에 반도체 스팟 프라이스 확 올랐어요. 네. 그때 이유가 뭐냐면 대만의 업체들에서 물건 확보에 나섰다. 왜냐하면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해서 이런 일본에서 규제하는 세 가지 소재가 만약에 제대로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쇼트지가 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확 오르면서 오히려 우리 반도체 업계에는 그게 원활하게 생산만 된다면 더 좋은 기회였다. 이런 해설을 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스팟 프라이스가 어떤 그 반도체 업계 내에서 굉장히 투기적인 매수, 매도의 가늠자 역할을 하고 미래의 어떤 고정 가격의 거래 가격의 방향성을 암시해주는 그런 지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D램 익스체인지가 이제 반도체 쪽에 가장 정평이 있는 네. 시장조사 기관인데 PC용 D램 DDR4 8GB 같은 경우에 한 개당 현물 가격이 $2.61를 기록했는데 이게 올 초에 $3.03였다가 2월 초에 $3.48까지 뛰었다가 이렇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반도체 더 빠질 데 없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네? 옛날에?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올랐냐면 사실 비대면에서 서버디램 뭐 언택 관련주들 네이버니 이런 거 실적 좋다고 그러고 국제적으로도 보면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내는 거는 뭐 다
언택이잖아요. 네. 그 서버들은 많이 쓰는 데니까 네. 이게 버텨줬는데 그러면서 비대면이 되니까 사실 재택근무다 또 온라인 수업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PC 교체 수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PC 디램마저도 호황이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전망을 오히려 좋게 봤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레노버라든지 이런 대형 PC 업체들이 대충 다 만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PC 쪽에 들어가는 D램 수요가 조금 이제 시들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그리고 이제 조업 차질이 거의 없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자동차 같은 것만 하더라도 북미라든지 유럽에 조업 차질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이 D램 업체라는 게 가서 보시면은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고 그 자체가 완전히 크린룸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뭐가 전파되고 그럴 만한 여지가 없는 네네, 업종이에요, 네네, 반도체가. 네네. 그래서 이 공급 쪽의 차질도 없었던 것도 사실 그런 가격의 부담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업계에서 이 현물 가격 추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 거래가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네. PC용 D램 가격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주가도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시스템 반대쪽으로 치고 나간다는 재료도 있고 나머지 사업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거의 D램에 100% 올인되어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과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네. 그리고 지난달에 같은 경우에 개인 순매도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굉장히 돋보이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면서 개인이 삼성전자 매물을 많이 내놨고 네. 그리고 개인의 매수 수위는 반대로 SK하이닉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개인과 외국인의 이 극명한 반도체 업계 내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과연 8월을 넘어가면서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도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D램 쪽의 업황은 가격 기준으로만 보면 SK하이닉스에 결코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네, 조만간 한번 반도체 전문가도 모셔야 되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죠. 아, 그 작년에 한참 심했던 그 일본의 그 전범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 기업들에 대한 자산 압류 뭐 결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군요. 이게 이제 법원에서 네. 이 최종적으로 뭘 하려고 할 때 공시송달이라는 거예요, 공시송달. 네. 예, 정프로한테 뭐 벌금 내시오, 과태료 내시오 그러면 뭐 공시송달 법적인 그 전달을 해야 된다는 거지. 네네네. 전달했다. 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법적 효력을 주는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네. 그게 2020년 8월 4일 자정을 기준으로 공시송달 효과가 발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시송달 하면은 사실 이게 뭐 자산에 대한 실사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돼요. 네. 아, 법원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해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범기업들에 대한 자산을 압류해가지고 배상하는 그 절차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적 그 효력이 이제 발생하는 날이라고 보여야 됩니다. 오늘이. 오늘. 예, 오늘이. 그런데다가 이제 8월 14일이 또 우리 저 위안부 기림비 이 기념일이고 그리고 8월 15일은 뭐예요? 광복절이고. 네, 광복절이고 저쪽 일본 쪽에서는 패전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8월 15일 날 독립기념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하게 돼 있고 저쪽 총리는 또 패전기념일을 맞아서 뭔가 대국민 메시지를 날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소미아 작년에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소미아 탈퇴합니다. 저 지소미아 폐지합니다. 네네네. 폐기합니다라고 한 상태에서 작년 11월인가요? 아, 오케이 조건부로 그러면 이거 유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1년 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조건부로 그 폐기하는 걸 유예한 거지. 그러면 이게 딱 1년 되는 시점에 자동 폐기냐? 아니면 다시 뭔가를 해야 되냐 가지고도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1년의 사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오늘로서 이제 법원의 어떤 행정명령에 대한 공시송달 효과가 있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도 있고 8.15 광복절과 패전기념일이 겹치고 지소미아의 폐기에 대한
논란도 있는 그 8월 달이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 중 초에 어떤 애널리스트 나와가지고 야, 대일본 관련된 어떤 이슈들이 부각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부각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일본의 대응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된다 이런 건데 뭘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본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 이렇게 기사가 난 게 비자 발급 제한. 지금 일본 가겠습니까? 네? 하루에 1,000명씩 지금 네? 확진인데 네네. 거기다가 국내 기업에다 금융 제재. 일본이 우리를 금융 제재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관세 인상. 지금 대일본 수출이요. 안 그래도 지금 저 어제도 저 지표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일본은 미국, 중국은 지금 플러스 났어요. 네. 일본은 폭락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무역상의 어떤 규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국 간의 교역이라는 게 시스템이 가니까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이제 점점 간다. 그리고 관세 인상 한다고 해서 일본 기업들, 일본 경제에는 좋으냐? 네. 일본 경제도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엔코 다시 나오고. 그리고 수출 규제 조치 강화? 이거 몇몇 소재 업체들이나 부품 업체들에게 수출 규제하라? 이거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작년에 쓰라린 추억 때문에 주가 폭락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이건 무슨 뭐 법적인 효력이 있어야지. 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근거로 한국 내, 일본 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주한 일본 대사 송환, 이거 일본 대사가 그 일본 가고 싶어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는 거 위험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네. 일본의 카드는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지금 아베의 일본 내 지지율이 최악이죠. 최악. 네.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 타개로서의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월 14, 15일 어간에 일본 정부가 우리 이제 아베가 주도하겠습니다만은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투자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 그리고 우리 산업계의 어떤 영향과 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싶지만 네. 한일 관계는 그런 불상사 없이 제발 도발하지 마시고 말고 그냥 진정한 사과와 그런 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네. 아베 씨 갑자기 또 이렇게 일본까지 메시지를 전하시고 네. 네. 자 그러면 뉴스 3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